골키퍼 옆에 앉아? 골키퍼 옆에. 준결승에서 또 중동팀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라드리도 잘했잖아요. 아, 중동팀의 경기력을 보고 엄청나게 지금 저도 지금 두 팀이 아주 막상막하게 갔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초반부터 미드필드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이럴 때 우리 강릉 팀에서도 한 팀 올라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럼요. 아마 또 더 오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강릉 팀들 또 강원도에 있는 연구원 팀들이 꼭 본선에 진출해서 우리 결승전에서 저희가 중계할 수 있는 오,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아, 10번 좋습니다. 어휴. 아, 야, 10번에 유진혁 선수가 우리 계속 보지만은 사이드 쪽에 측면 돌파라든지 가운데서 골라인 근처에서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출한 선수입니다. 아, 저럴 때 공을 잘 차야 되는 게 아까랑 상황이 똑같지 않소, 그지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중경고등학교의 코너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손을 번쩍 들어서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자, 길게 올라가는 아유, 볼. 길게 볼을 찼는데. 네, 수비수의 클리어리 다시 중경고등학교 진유준 선수 커트. 아유, 100개트로 나갔지요. 네, 라인 아웃돼서 중동고등학교의 스로인이 선언이 됐습니다. 확실히요. 확실히 바쁘고 빠르고 적극적이고 아유 진짜 생동감이 있네요. 또 예선전 경기하고 많이 다르죠. 야, 확실히 달라요 진짜. 그래 칠때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갈 아주 유망주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요. 여 출신들이 얼마나 많소. 그렇죠. 금강대기를 거쳐간 선수들이 야, 많죠. 그 뭐 박... 이런 선수들이 다 여 출신이래요, 나름. 아, 그렇군요. 그러니 선수들도 그런 꿈을 다 갖고 있지 뭐. 제가 볼 때 이 그 선수들보다 이 지금 이 결승전을 뛰고 있는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더 훌륭한 선수로 자라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동구는 수비 라인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골대 있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사인을 보냅니다. 자, 길게 올라가네요. 길게 올라가는 볼 헤딩 경합 슛! 아, 아쉽습니다. 잘했는데요. 헤딩을 잘 땄는데. 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골킥을 찬 볼이 상대편을 맞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공은 냅다 장기세에서 등떼기 맞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등떼기가 맞는 거죠. 이 다음에 대한민국을 빛내는 최고의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때 내가 그때 강릉에서 떼에서 기운을 받아 이래 찬소 이런 소감을 하기를 난 참 간절히 바래요. 아, 선수들이 꼭 그 한마디 해줬으면 우리 강릉의 모든 시민들이 큰 힘을 얻을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순경고등학교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공을 길게 뺐습니다. 자,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승전입니다. 명과 1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실 소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 시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열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대단하지요. 아유, 말이라고 해요. 자, 우리 축구도시 강릉에서 금강대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 결승전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 위급 상황이었어요. 아주 골 들어갈 뻔했어요. 맞아요. 여가요. 강원도 강... 요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앵간히 어렵잖아요, 사는 게. 그런데도요, 이 금강대기 축구대회를 위해서 특히 강원도 뭐 축구협회, 그 강원도민일보, 뭐 강릉 이 대한축구협회.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앙 10번 슛고! 중동고등학교! 야, 중동고등학교 10번 임규현 선수! 아이고야. 야, 결승전에 극적인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멋진 골, 멋있습니다. 영광의 도가니네요. 지금 그 임규현 선수가 골 넣기 전에 미드필드 라인에서 들어가는 스루 패스가 아주 좋았거든요. 일품이었거든요. 아유, 골대로 아주 쑥 들어갔네. 쑥 들어갔어. 또 내년에는 또 우승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강력한 몸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선수 좋습니다. 확실히 몸싸움이 많이 시작됐네. 자, 다시 역습 상황. 자, 방금 골을 넣은 10번의 임규현 선수 돌파. 아, 좋습니다. 아, 10번 저 대단합니다. 임규현 선수의 개인 기량이 출중한데요.
그러니 자 슛! 중거리 슛!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야. 중동고등학교의 기습적인 중거리 슛. 중동고등학교 1번 네, 안현수 선수가 슈퍼 세이브합니다. 9번 함승주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왔는데요. 수비수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아 선수들이 지금 엄청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쳐지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겠지 않소? 숨을 못 쐬.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현장감을 다 못 느끼겠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엄청 팽팽하거든요. 야, 아유. 좋습니다. 좋은 기회. 어이.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컵백 슛. 걸렸어요. 됐어. 됐습니다. 골. 중경고등학교 동점골. 7번 김선철 선수입니다. 김선철 선수. 야, 멋진 골. 아, 이거 날 것 같았거든요. 골이 날 것. 중경고등학교 왼쪽 골, 중동고등학교 골 A 쪽에서 중경고등학교 왼쪽 돌파에 이연. 컵백에 이연 슈팅. 하고 또 외지인들 사실 오늘 중계를 보시는 분이 거지 외지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방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강릉말을 통해서 우리 강릉의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이구. 자, 말씀드린 순간 중경고등학교 찬스입니다. 단독 찬스. 슈퍼 중경고등학교 8번. 중경고등학교 8번의 진희준 선수 주장 선수 1위를 해냅니다. 그러게요. 골대로 쑥 들어갔지. 아, 여유 있는 플레이. 아, 멋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컵백을 낼 줄 알았거든요. 컵백 상황에서 골대로 바로 그 공간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우와, 아 진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뭔가 하나 해냅니다. 그린이 시작하자마자 아유 놀림. 자, 경기 초반 깨자. 1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중경고등학교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놀림절에 골을 학수해서 또 중동고가 또 한 골을 또 넣어줘야지 더 흥미진진한데 맞죠? 네, 아마 중동고도 가만히 있을 중동고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충분히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좋습니다. 좋은 찬스. 자 태클로 저지하고요. 위험한 플레이. 아, 네네. 심판이 파울로. 괜찮나? 아이고. 아니, 얼른 있나, 세라야. 지금 중경고등학교 업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업사이드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중동고등학교. 어떤 세트피스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두 손을 번쩍 들르는 중동고등학교 세트피스 작전! 들어갑니다! 골키퍼하고! 어이. 자, 골킵 차징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저런 형태가 이루어졌었잖소. 네, 중경고등학교 안현수 선수가 잘 나왔어요. 골키비 아주 신질로 떼가지고 질게 볼을 일단 잤어요. 네, 안현수 선수의 멋진 롱킥. 자, 리바운드는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아, 헤이팅 모션 좋습니다. 11번의 김준희 선수 멋진 헤이팅을 보여주고 드리블 돌파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패스 연결. 어이구 또다. 좋은 찬스. 김준 선수 다시 뒤에다 뒤에야 슛! 사이드 골프트를 살짝 빗나가는 중동고에 참 아쉽네. 7번 황승우 선수 아 아쉽습니다. 아 많이 아쉬워요. 자 박성준 선수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뛰고 나왔어요 박성준 선수. 최선을 다했지요 뭐. 거기서 야 순발력도 좋고요. 네, 좋은 사이드 이어집니다. 좋은 찬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경고등학교 9번 함성주 선수 세기 골을 박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함성주 선수 오늘 결승전에서 활약이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지금 수비가 빼곡하다 보니까 중동고등학교가 가운데를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므려라 가운데. 자 사이드로 빼는 중동고등학교 사이드 크로스 반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전환해서 공간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리블이 좋은 선수예요. 임기현 선수. 그러게요. 기회가 한 개 왔는데 여기서 왔는데 신지로 아주 봐도 잤으면 좋겠네. 박상준 선수와 임기현 선수의 골프. 아 뒤쪽으로 크게 넘어갑니다. 자 다시 괜찮습니다. 뒤에 좀 길었네. 아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 교체에 들어간 황대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볼이 조금 길었습니다.
선수들을 키우기에 노력을 하는데요. 맞아요. 좋은 선수들로 부디 발돋움해서 성장하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세계적으로도 나아가야지. 아, 그럼요. 또 그런 아유, 중동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좀 위력이 약했어요. 조금만 더 세게. 그러니요. 아주 마지막에는 기싸대기 때리듯이 포인트를 줬었으면 좋았을 거로 아쉽네요. 아, 빠릅니다. 중경고등학교 역습 상황. 자, 가운데로 들어가는 볼. 볼만 닿으면 돼요. 골! 중경고등학교 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야, 중경고등학교 저력이 대단합니다. 10번의 윤진혁 선수인데요. 야, 아, 세사. 몇 변을 이겨요? 4대1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서 이런 네 골이 터지다니요. 이야, 진짜 너무 대단시럽네. 대단해요. 아, 대단해. 대단합니다. 지금 자, 중동고등학교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 싱크보다 자세서 볼이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네, 선수들 움직임이 아직까지 지친 기력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없어요. 어, 밀었어요. 파울이에요. 아, 파울 불어주네요.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고 있는 중동고등학교. 자, 좋은 세트피스로 한 골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그냥 태어나 체크해야 돼. 자, 누가 찰 것인지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좀 높았다, 야. 조금 높았습니다. 조금만 낮췄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나. 아쉽습니다. 아유, 좀 아쉽네. 아쉬워. 자, 좋은 기회 한번 놓치고요. 또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또 올 거. 자,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중동고의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 됐습니다. 돌파. 아이고. 아쉽습니다. 마지막 돌파 이루어지는 순간 안현석 골키퍼 나와서 슈퍼 세이브. 자,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유, 말씀드리는 순간 아유.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아유. 있는데요. 너무 애를 썼네. 중경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2021년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최종 결승전 서울 중경고 대 서울 중동고등학교 경기는 서울 중경고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종 우승은 중경고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요, 2021년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국 우승은요 서울 중경고에서 가져갔네요. 아유,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모든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강대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그 팀에서 선수들을 실패를 지적하기보다 도전을 응원하고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 우리가 실컷 마음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겠지 않소. 맞습니다. 또 했어요. 즐겁게 축구를 대하고 축구를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으로 모든 선수들이 훌륭하게 커가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꼭 쏘갔소야. 자, 최종 우승은 중경고등학교 4대1로 결승전을 마무리하고 갔습니다.